동해바다에 오징어가 왔다.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대양을 유유히 유영하는 오징어. 3,000km의 긴 여정의 기착지에 오징어가 나타나면 일순간 동해도 활기를 되찾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오징어가 재기를 잃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워진 오징어의 대이동. 지금 동해가 술렁이고 있다. 2006년 오징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 3억 6천여 평방킬로미터 바다 가운데 오징어 최대 어장은 한반도 동해다. 동해안의 대표적 오징어 어장 강원도 중운진항. 15톤급 이상 대규모 체납기 어선만 50척이 있을 정도로 오징어가 주를 이루는 곳이다. 5월 초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면서 중운진항도 분주해진다. 중운진항을 떠난 지 4시간. 그네 50km 지점에서 오징어 떼가 어군 탐지기에 들어왔다. 때에 맞춰 서둘러 조업 준비가 이루어진다. 오징어 서식 공간은 수심 100m에서 200m 지점. 낚싯줄은 120m까지 내려진다. 조업은 오징어가 수심 20m까지 올라오는 밤에 본격화된다.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면서 동해의 밤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드디어 오징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오징어 조업은 집어등 주변으로 몰려드는 오징어를 낚시로 잡아올리는 체납기 어업이 주종을 이룬다.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을 시작한 지 3시간. 첫 조업치고는 오징어 어황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어민들이 오징어를 정리하는 사이 전갱이 떼가 몰려들었다. 집어등 주위에 모인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또다시 어선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번엔 돌고래다. 돌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오징어다. 집어등 곁으로 몰려든 오징어는 돌고래에겐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다. 녀석들은 여러 마리가 협동으로 먹이를 몰아 사냥을 한다. 돌고래를 피해 무리에서 멀어진 오징어는 갈매기의 표적이 된다. 동해는 오징어를 사이에 둔 인간과 돌고래의 치열한 각축장이다. 돌고래가 나타나면 오징어 조업은 뜻하지 않게 막을 내려야 한다.
오징어의 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고래를 피해 인근 또 다른 체납기 여섯 밑의 수중을 들어가 보기로 했다. 5월 수온이 올라가면서 집어등을 밝힌 동해는 오징어가 파시를 이루는 시기. 체납기들이 쉴 새 없이 오징어를 끌어당긴다. 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총 어획량은 18만 9천여 톤. 이 가운데 17만 5천여 톤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지의 동해안에서 잡혔다. 수입 오징어는 3만 1천여 톤으로 냉동과 건조품이 대부분이다. 동해안에서 왕성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오징어. 1970년대 한 해 평균 3만 9천여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던 오징어는 30년 만에 5배가 증가했다. 어구와 어법의 발달을 감안해도 급격한 증가세다. 현재 오징어는 고등어 멸치와 함께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어종이다. 특히 다른 어종이 급감하는 것에 비해서 오징어의 증가는 동해 바다 변화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부어류 중에서는 동해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오징어이죠. 그전에는 한때는 정어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어리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부어에서는 오징어가 전반적인 동해를 지배하는 그런 오종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의 또 다른 오징어 어항 속초 대포항. 밤샘 조업을 끝내고 오징어 어선들이 돌아오면 항구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오징어 경매는 어선이 도착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거 명태주산지였던 북위 38도 이북의 강원도 동해안은 1990년 이후 어민소득의 30%를 오징어가 차지하고 있다. 동해에서 잡힌 오징어는 그날그날 활어 상태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동해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80년대 주종을 이뤘던 한대성 어종인 명태가 북상. 그 빈자리를 오징어가 차지한 것이다. 과연 동해 바다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동해의 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0년간 심해는 0.4도, 표층은 0.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오징어 어획량의 변화로 나타났다. 온난기에는 오징어들이 많이 잡혔다.